브라보 말라이프의 제롬입니다. 자, 오늘은 대구의 하천 신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코로나19로 대구 경제가 마비된 지 한 두 달이 지났습니다. 자, 처음에는 진짜 놀랍고 두려워서 아무도 밖에 나가지 않고 완전 유령 도시 그 배트맨의 고담시가 되었었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잘 극복해서 얼마 전 대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0명이 나온 적도 있고 지금은 뭐 한두 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고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. 이제 아이들도 학교에 갈 수는 없지만 인터넷 강의를 열어서 나름 잘 해내가고 있고 인터넷 강의도 처음에는 좀 두서없고 헤매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좀 안정화된 것 같습니다. 자, 주말이면 대구 신천에 나가서 좀 걷고 있습니다. 자, 사회적 거리 두기에 외부 활동을 삼가하려는 지침이 있지만 신천 강변 고수 부지는 넓은 탁 트인 공간이고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좀 있고 자전거 타는 길이랑 사람 다니는 길을 분리를 잘 시켜놔서 다니기가 아주 편리합니다. 제가 주로 이용하는 구간은 그 침상교에서 성북교, 도청교, 경대교 사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밑으로 돌다리도 해놔서 아주 편리합니다. 강을 건너면 또 신천 동로라고 해서 도로가 있고 고수부지로 해서 잘 해놨습니다. 그래서 걷기가 편리합니다. 자, 서울에도 서울 고수부지가 있죠.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운동도 하고 피크닉도 하고 걷기도 하는 걸 보았습니다. 자, 대구에도 신천 고수부지가 있어서 기본 운동시설로 운동도 하고 걷기도 하고 자, 애완동물 산책도 시키고 자전거도 타고 바람도 쐬러 많이 나옵니다. 자, 요즘은 신천 강변을 따라서 아파트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는 이제 신천대로라고 해서 자동차 전용 도로도 있습니다. 그래서 대구의 중심 지역을 다 바로 갈 수 있습니다. 자, 대구를 가로지르는 강 이름이 신천이고 대구에는 신천이라는 동네 지명도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처음 신천지라는 곳이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신천이라는 동네의 한 교회 지명인 줄로만 알았습니다. 제가 이 정도였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생뚱맞게 이름이 비슷해서 신천이라는 이름이 나쁜 이미지가 박혀버린 것 같습니다. 저는 대구 토박이고 뭐 신천 물에 들어가서 논 적은 없지만 신천에 자주 가서 머리도 식히고 운동도 하는데 이런 신천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대구에 있는 그 신천 강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제 나름대로 이야기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